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람스 후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람스를 하고 난 후에 자연적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용액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람스에서는 바늘 구멍을 내고 그 바늘 구멍으로 이제 수액을 넣은 다음에 지방을 뽑는 건데 봉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늘 구멍이 막힐 때까지는 수액이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바늘 구멍이 막히는데 한 2-3일 정도에서 길면 한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그 동안은 수액이 좀 흐를 수가 있어요. 피가 섞인 용액이 나오니까 이게 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혈액에 섞인 용액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어지러움입니다. 이게 람스도 지방을 좀 많이 뽑는 경우에는 컨디션이 떨어져서 이제 어지럼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약물이 섞인 용액을 넣다 보니까 그 약물 때문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 그런 어지럼증이 생기신 분들이 또 있고요. 위주신경 어지럼증이라고 해서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좀 어지러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수술하고 한 2-3일 정도 이후에는 컨디션 회복이 되면서 대부분은 증상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지럼증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세 번째는 상처 부위 문제인데요. 바늘 상처를 꺼즈나 메디폼으로 붙여드리는데 떨어지면서 살이 조금 이렇게 쓸리는 경우가 있고 피부가 약해져서 이제 수포 같은 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흉터가 남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바늘구멍 흉터는 처음에 약간 빨갛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이제 까만 점처럼 남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피부 색깔이랑 거의 맞춰지면서 좀 희미해지 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번째는 멍입니다. 시술하는 과정 중에 지방을 뽑을 때 이제 피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사를 쓰거든요. 약물 안에 들어있는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해서 지방 뽑는 동안은 피가 안 나게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세 혈관 같은 게 좀 손상을 입거나 좀 출혈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출혈들이 멍으로 나타나거든요. 섬유질이 많거나 수술하는 과정에서 질기게 나왔던 분들은 멍 같은 게 조금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멍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다섯 번째는 부종입니다. 한 2-3일 정도부터 한 일주일까지가 제일 많이 붓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이 붓는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이후에 그 붓기가 한 달 정도까지 순차적으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여섯 번째로 통증입니다. 보통 통증이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증산을 하고 난 다음날 다리가 뻐근한 느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복부 같은 경우는 이제 윗몸일으키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한 다음에 배가 땡기는 느낌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셔서 약간 그런 느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처방하는 약물에 진통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복용하시면서 통증 조절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비대칭과 울퉁불퉁함입니다. 이게 뭐 지방을 양쪽이 차이가 나게 뽑지는 않을 텐데 이게 붓기 차이에 따라서 약간 비대칭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는 회복이 충분히 된 다음에 다시 재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최소한 3개월 이상 경과를 보신 후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상담을 통해서 상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람스 후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증상이 경과가 흐름에 따라서는 다 좋아지는 부분이라서 이런 증상들이 생겼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람스 후에 증상이 더 궁금하시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더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